안녕하세요, 첼시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커스텀 모델 중에 하나 E28 골든에라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에 그런 커스텀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28번 D28을 기본으로 이제 해서 설계된 모델인데요. 그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마틴의 골든에라 시절 33년부터 45년까지 그 정도 그 시기에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상판에 시트카 스프루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VTS 처리가 된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이에요. 그래서 VTS 처리는 다 이 시트카 스프루스 중에서도 등급이 프리미엄급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토터스 픽가드, 마틴에서 쓰는 조금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두꺼운 그런 모양의 픽가드예요. 그리고 이제 측후판이 과테말라 노즈우드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과테말라 노즈우드가 비싼 기타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는 브라질리언 노즈우드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최고의 음향목이라고 하는 브라질리언 노즈우드와 소리의 성질이 아주 유사한 그런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에서 이런 고급 커스텀 기타의 측후판으로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쪽에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기타의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기타의 스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판의 중심이 되는 이 엑스브레이싱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엑스브레이싱이 뭐 스켈럽드냐 아니면 스켈럽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차이도 있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그냥 엑스브레이싱은 정 위치에 있는 거고 포워드 시프티드가 있고 아예 들어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뒤로 가는 리어워드 시프티드도 있습니다. 이 기타는 스켈럽드 된 엑스브레이싱에 보통 요즘에 유행인 이제 이렇게 앞으로 올라온 포워드 시프티드가 아니고 반대로 리어워드 시프티드의 그런 엑스브레이싱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스켈럽이 된다고 하면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해지고 울림이 살아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켈럽이 돼 있긴 한데 이 포워드 시프티드도 성량이 커지고 좀 더 소리가 밝아지는 효과가 있다고들 합니다. 보통은. 근데 오히려 뒤로 뺀 리어워드 시프티드 기타라서 이 기타가 저음이 엄청나게 납니다. 이게 최근에 방송했던 뭐 슈퍼밴드 그런 프로에도 나왔던 기타리스트 한 분이 이제 저희 매장에도 자주 오는데 그 친구가 저음이 센 걸 아주 좋아하는 친구라 이렇게 한번 딱 들려줬더니 기타가 이렇게까지 소리가 날 수 있나? 막 그러면서 사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쳐봐도 저음의 파워가 장난이 아니구나. 들어봤던 기타 중에 거의 최고 수준의 저음이 나는 기타가 아닌가 싶은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처음이고 이건 상당히 고급 옵션의 기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대가 상당히 되지만 고급 기타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 기타는 무조건 저음이 잘 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딱 추천해드리고 싶을 만한 그런 기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알아보면 뭐 고급 기타에 마틴의 고급 기타에 다 똑같이 사용이 되듯이 이 브릿지와 지판은 다 에보니로 되어 있고요. 본 세들과 본 너트 되어 있고 앞에 너트 폭은 44.5mm 퍼포밍 아티스트 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넥 쉐입도 옛날 마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얇은 편이고 그리고 당연히 고급 옵션답게 이 뒷면의 넥도 28번, 35번 뭐 이 정도까지도 스탠다드 모델들에는 넥제 설명에 보면 그냥 셀렉트 하드우드 그 정도만 써 있는데 얘는 당연히 훨씬 고급의 사양이기 때문에 제뉴인 마호가니로 넥도 되어 있고요. 바디의 바인딩이 이제 마틴에서는 스탠다드 모델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는 이 메이플 바인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러피언 플레임드 메이플이라고 정확히 쓰여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결이 조금씩 보여요. 약간 짙은 부분, 밝은 부분 이렇게 교차로 결이 조금씩 보여서 이쁘게 보이는 그런 메이플 바인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고토사의 헤드머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픈캡, 오픈기어 헤드머신으로 되어 있고요. 고토 로고보다는 요 밑에 마틴 로고가 박혀 있어요. 마틴에서 고토사의 이제 의뢰해서 생산된 헤드머신인 것 같습니다. 마틴 로고가 박혀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만들었던 뭐 한두 가지 영상에서 마틴의 커스텀은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었는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링크를 보고 따라가셔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타는 그 설명
앞선 영상들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 비싼 옵션도 있고 싼 옵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기타는 상당히 비싼 옵션의 기타입니다. 그래서 축구판도 보통은 이제 특수목이라고 할 만한 아주 좀 비싸고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축구판으로 돼 있고요. 과테말란 로즈우드. 그리고 이 상판에는 프리미엄급 시트카에 VTS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설계를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랑 같이 들어온 다른 모델도 있는데 걔는 상판도 다르고 이 엑스브레이싱 위치도 달라요. 같이 그 골든에라 28 커스텀이라고 해서 두 대가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정위치에 있고 하나는 이렇게 포워드도 아니 요즘의 추세대로 포워드도 아니고 리어워드 쉬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타가 그 리어워드 쉬프트의 영향으로 저음이 엄청나게 때리는 듯이 소리가 나는 기타다 보니까 나는 아 이렇게 정말 강한 저음을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기타입니다. 이 기타의 소리는 곧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대밖에 없는 커스텀 기타이기 때문에 늦으시면 당연히 없겠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